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거는 약입니다. 약인데요, 위장 기능 촉진에 크림의 액 무보존돼가지고 일양약품에서 나온 거고요. 이것도 뭐 그냥 가스알명수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요즘 저기 담비스토이 방송도 못하고 속이 안 좋은데 자꾸 배에 가스가 차오르더라고요. 가스가 차오르는데 처음에는 주말에 약 같은 거 저 지어먹기 전에 병원 가서 요거랑 같이 태서 먹는데 배에 가스가 찬다고 그러니까 가스알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저기 소화 안 좋거나 뭐 체하거나 그러실 때 이제 가스알명수 드셔서 우욱 하고 내려가면 좋긴 한데,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 같은 경우에 가스알명수 같은 경우 당연히 좀 안 좋겠죠. 배에 가스가 찼는데 갖다 가스를 덜 입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 뭐 설명이 아무것도 안 써 있네. 자, 병원 돼 있고요. 가격은 뭐 가스알명수랑 그거랑 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뭐라고 글씨는 무진장 많이 써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자, 병 그 제품이 그렇죠. 그 보시게 되면 좀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진한 글자로 써 있긴 하는데, 요거는 뭐 이렇게 진한 글자 뭐 따로 써 있는 건 이것도 언제다 읽고 보고 해. 자, 뭐 돈페리온 액이라고 돼 있고요. 영양분 같은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어떤 거지 한번. 자, 저도 그냥 병채 먹어봐가지고 그냥은 안 봤는데, 이게 갈색 병에 들어 있는 거 음료수 꺼내 보면 좀 색상이 다양한데 이거 뭐 무슨 색일까? 하얀색일까? 무슨 색일까? 궁금하네요. 자, 이건 뭐지? 진한 갈색이야? 자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것도 뭐 약간 조금 탄산 같은 거 살짝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그 가스알명수 같은 거 드셔보시면 막 속에 그 콜라 같은 거 먹는 그런 느낌인데, 이거는 되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자, 먹어봅시다. 그냥 뭐 약맛인데 뭐 이렇게 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적당한 정도인데, 그 참고로 그니까 속이 안 좋으셔서 그 뭐 가스알명수 드시기 전에 배에 가스 같은 게 많이 차셔서 자꾸 트름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알명수 드지 마시고요. 요 크림액 같은 거 그 의사 약사분한테 물어봐서 가스 없는 거 좀 저 탄산 없는 거 달라고 그러면 아마 이런 거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맛있게 드시고요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